모두들 터라입니다. 피코마가 일본에서 정말 역대급 성적을 보여주고 있어요. 일본에서 9월에 앱마켓 통합 매출 1위를 달성했거든요. 근데 이게 올해 네 번째예요. 굉장한데요? 네. 근데 여기에 게임이 포함된 겁니다. 야, 모바일 게임하고 싸워서 네 번째 1위? 네. 그러니까 게임은 그냥 단위가 달라요, 원래. 그죠. 근데 그 게임과 붙어서도 1위를 찍었다라는 것은 피코마가 이제 수익을 내는 플랫폼으로서 네네.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했다. 이미 자리 잡았다. 아, 그렇군요. 네. 를 넘어서 이제 1위다라고 볼 수 있는 일본 거죠. 시장에서는 피코마가 확실히 강세긴 강세군요. 네. 네. 그래서 iOS랑 안드로이드 다 포함이고요. 5월, 6월, 7월, 8월 한 달 쉬고 9월에 또 1위예요. 대단하다 진짜. 네, 물론 이제 일본에서 뭐 대작이라고 할 만한 모바일 게임이 많이 나왔냐 네. 안 나왔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네네네. 그래도 꾸준히 나와주던 매출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모바일 게임은. 근데 피코마는 이렇게 4달 연속 네. 연속은 아니고 한 달 쉬고 3달 연속 한 다음에 한 달 쉬고 1위를 다 또 했다. 네. 네,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여러분들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해외에서 이렇게 세로 스크롤 형식의 웹툰 시장이 그렇죠. 뭐 커지고 있다 그런 말을 하면 어떤 분들은 뿌듯해하고 어떤 분들은 국뽕 맞고 앉아있네 사실 그거 다 아니다 라는 분들 계신데요. 그냥 객관적인 수치로 시장 지배력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세로 스크롤 형식의 만화가 거꾸로 말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글로벌 시장에서 웹툰은 점점 더 많이 읽히고 있다는 증거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바일 앱 시장 규모를 보면 일본 모바일 앱 시장이 중국, 미국에 의해서 세계 3위예요. 네네. 그리고 거기다가 굉장히 많은 글로벌 플랫폼들이 진출해 있기도 하고요. 네네. 여기서 이 사이를 뚫고서 매출 1위를 했다. 한 번만 해도 데일리로 한 번만 해도 뉴스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월간으로 해서 네 번이나 1위를 했다는 건 꾸준히 계속해서 매출을 많이 성장시키고 있다. 네. 네. 준혜원 선생님께서 피코마가 어디 거죠? 아, 피코마요. 피코마는 그 카카오의 일본 웹툰 플랫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현재 세계 쪽으로 나가 있는 전 세계 쪽으로 나가 있는 글로벌 마켓에서는 라인 계열은 네. 네이버, 피코마는 카카오, 혹은 카카오라는 이름으로 나가기도 하고 네이버 웹툰이라는 이름으로 나가기도 하는데 그 두 가지가 크게 이렇게 각축전을 벌이고 있죠. 북미 유럽 이쪽은 이제 라인이 강세고요. 일본 그렇죠. 같은 경우는 지금 피코마가 1위를 했다고 합니다. 네. 네. 카카오가 전체적으로 이번 분기, 지난 분기에 성적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좀 감소 추세에 있는데 피코마를 비롯해서 웹툰은 되게 선방했거든요. 그죠. 성장세가 그러니까 15% 20% 막 이렇게 성장하던 때랑 비교하면 당연히 꺾인 거라고 보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플러스를 기록했어요. 네네. 네, 그런 걸 보시면 웹툰 플랫폼의 성장성은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있다. 그리고 일본에서의 성공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피코마가 이번에 성공을 거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네네. 전 세계에서 당연히 1인당 만화를 돈을 많이 가장 많이 쓰는 곳 네네. 당연히 일본이겠죠. 그렇죠, 시장이 제일 크니까 네. 거기서 1위를 거둔 거라서 앞으로 이제 성장성이 더 많이 남은 미국이라든지 뭐 유럽이라든지 지금 진출해 있는 동남아라든지 이런 곳에서의 성공을 일본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이제 이어갈 수 있겠다. 이런 기대를 해볼 수 있어서 앞으로가 좀 더 관건이겠다.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냥 여러분들 편하게 이렇게 받아들이십시오. 웹툰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웹툰 시장 괜찮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글로벌 시장 쪽에서 어떤 성적을 거두는가를 가만히 보시면 좀 불안감 때문에 작업하는 손이 느려질 때 어느 정도 좀 든든한 느낌이 들 수 있다는 정도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뉴스 같습니다. 그렇죠.